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일요 강의 남자 덕분 성담 인사 올립니다. 덕분입니다.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한 생각 위로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나? 여러분도 한 생각의 위력을 잘 활용한다 이 말은 이게 전체를 이해한다 이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방울 물을 바다에 딱 내려뜨잖아요. 그럼 뭐요? 한 방울 물이 아니고 바다가 되니까 실제로는 한 방울 물은 힘이 없는데 그 바다의 힘을 자기가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생각의 위력이 한 방울의 물로 비유해서 바다에 풍덩 들어갔을 때 바다와 하나 되니까 그 바다의 힘을 자신이 쓰듯이 여러분의 한 생각이 무심에 있어 주었을 때 나오는 한 생각은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병렬식 스위치를 켜는 것 같다. 직렬식 스위치는 하나 켜면 한 개만 불 들어오고 하나 켜면 한 개. 이건 개체의 삶이라면 지금 한 생각이 전체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병렬의 스위치, 이게 무심이라는 스위치를 탁 켰을 때 나오는 한 생각은 대단한 위력이다. 한 방울이 물이 바다의 힘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요? 전체가 동시에 움직여서 나오는 위력이 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진상손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진상손님이 뭘까요? 가게에 와갖고 마음에 든다고 포장 부리고. 아, 이걸 진상이라고 그래요? 잔치상이 아니고? 오, 그런 분 오면 잔치상을 벌려야죠. 사실은 어떤 분도 뭐 꼬장을 부리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그런데 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살짝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보호 본능, 방어 본능으로 이렇게 뭐 과잉 표현한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간혹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약간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들 대체 어떻게 대처했냐 똑같습니다. 첫째는 나로 생각하시고 먼저 감정이 가라앉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럼 감정이 가라앉으려면 아이고 매우 화가 나셨네요. 어떻게 제가 도울 게 없을까요? 아이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때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이 계속 작동 안 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시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셔야 돼. 내가 해결을 할 수 없을 때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담당자 모시고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싹 빠져야 돼. 괜히 자기가 잘 다룰 수 없으면서도 어떻게 어설프게 하다가 오히려 더 열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능하다 싶으면 내 손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는 모습이 전체를 돌보면 사는 모습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전체를 돌보면 사는 것인가요? 전체를 돌본다 할 때 여러분들이 돌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면 금방 알아요. 전체가 내 일이다 하는 상태에서 가면 전체를 자연히 돌보게 되니까 남들이 뭐 돌본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돌보게 돼요. 네, 실제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전체를 돌보면 사는 것인가? 무심해서 있어야 전체가 보이고 전체가 보이니 딱 맞게 역할을 하고. 제가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야외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남자 화장실 보니까 누가 크게 싸놨는데
내려지를 안 한 거예요. 못 내려간 건지 어떤지 그 지금 내가 다 그거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하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늘 전체에 가 있으면 발걸음 가져요. 가서 가보면 꼭 제가 돌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돌보려면 자신이 무심에 있어야 돼요. 무심에 있으면 전체 속의 개체에 낱낱이 필요한 게 느껴지거나 보이게 돼서 자연스럽게 가서 하게 됩니다. 내 일이라서. 네. 스승님 덕분에 무심해서 고마운 표현하는 것과 그냥 고마운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고마운 표현할 때 하고 무심해서 할 때 상대방이 전달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고마운 표현해 보시면 그냥 뭘 하는 것에 밋밋한 느낌, 그냥 고마운 표현. 근데 무심해서 할 때는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고마운 표현이니까 그 위력이 느낌 자체가 다르요.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자 진심으로 고마워서 하는 고마운 표현이어야 고마운 표현의 그 느낌도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승님 덕분에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 제일 먼저 연습을 할 때 경청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대화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듣기 연습을 먼저 하시라고 제가 하는데 듣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 듣는다도 듣기에 해당되고 그럼 두 번째 드러나니까 듣는 체 한다도 듣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네 가지 듣기인데 요거는 자기 개인의 자신의 관점에서 듣는 듣기예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상대방 관점에서 듣는 듣기는 이름을 바꿔서 경청이라는 이름을 해요. 오직 상대방 관점에서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고 공감하면서 듣게 돼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고요. 지금 상대방 관점에서 보면 하얀 백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제 쪽에는 이게 글자가 막 서지가 있는 쪽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쪽에서 보고 듣는 거는 항상 자기 보인 것이 다르니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의 관점에서 들으면 공감이 잘 되죠. 그러려면 첫 출발이 무심이어야 한다니까. 어떤 경우도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잘하려면 두 번째는 듣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 대화를 잘하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줌으로써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표현을 잘해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 첫 번째 상대의 관점에 듣는 경청,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더 깊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해 내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는 표현법 이런 것을 그리고 특히 자신이 표현할 때 시너지가 나게 표현하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표현하는 언어 구사력을 갖추면 대화에서는 최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잔다르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께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구국의 영웅이 되고 나라에 목숨 바쳐 살 수 있었던가요?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나이로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 우리가 진화되어 오는 과정, 즉 윤회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몸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이런 마음을 내려면 전체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대원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내서 부모를 선택해서 출발해서 오는 분이라 벌써 달라요. 그렇게 나이하고 아무나 해당이 없어요. 네. 여러분 세속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어리석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하죠. 어리다고 보지 말고 경험을 많이 하다가 늦게 태어났구나 이래서
나보다는 한 수 위라고 자식을 그렇게 보고 자식에게 존댓말을 쓰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게 뭐 덕분스쿨 버전이에요. 덕분스쿨만이 이렇게 안내를 해요. 다른 데는 야, 뭐 위아래 어른이 있지? 어른이라고 이렇게 말도 함부로 낳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덕분스쿨은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봐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라. 이런 게 다 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질문 잘해 주셨죠? 예. 크게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부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